키는 작고 작은데 가창 얘기 얼마 있다면 벌써 팬클럽 왔다 팬클럽. 나는 팬클럽 한 명도 없어. 근데 이렇게 팬클럽 몰려다니는가 봐.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섭외하기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너무들 원하는 데가 많았어. 이름이 명진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소개해달랬는데 어떻게 알았어? 명지 팬이라 하자 지금. 명지가 유튜브 상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명지. 나는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할 때 나를 신경 쓰라고. 명지를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겁니다. 남은 명지 노래 끝나고 나면 요 해먹고 거 추천 다 해드릴 거니까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중요한 거는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밥 먹을 때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오래 드시게 되면 밥도 덜 먹게 돼. 알았어요?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자꾸 아깝다고 다 먹지 말아요. 버려야 건강해. 알았죠? 자, 명지를 소개하면서 저 조용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하시는 제
감사합니다. 아니, 첫 곡을 진지한 노래를 괜히 불렀나봐요. 이렇게 분위기가 흥겨운데. 진지한 노래 부르면서 악수하려니까 이게.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힘있는 노래도 좀 전해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 좀 불러볼까 해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명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귀한 행사에 제가 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많이 알아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5승에서, 팬도 와 있어. 아, 정말 노래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참 행복해요. 방송에서 봤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방송 5승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해요. 무인도 한 곡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를게요. 마지막 순서이니만큼 노래를 좀 더 준비했어요. 일어나시고 저기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제 같이 저도 좀 뛸까봐요. 오늘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요 며칠 춥다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햇빛도 너무 좋고 그야말로 오늘이 정말 가을이다 싶기도 해요. 그쵸? 이렇게 나들이 나오기 참 좋은
오늘입니다. 기분 좋게 좀 뛰면서 몇 곡 가볼까 해요. 혹시라도 앉아계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흥이 나서 일어나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또 뛰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갈까요? 네!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노래 시작해볼게요. 예.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상한데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하루의 얘기를 들려요. 세상이 분기면서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쁜 일이었네. 인생은 지금이여.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마음을 해소와 상처로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은 눈물이 부시면서 슬펐던 행복이야. 산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은 눈물이 부시면서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야. 안녕 왔다 갈 한 거니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일편이다 그릴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하늘까지 다시 마주 I'm a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그럼요,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아니 나 혼자 숨 차나 봐요. 아무도 숨이 못 드십니까? 그런데 아, 지금도 너무 잘 뛰시는데 나 혼자 힘들어서 힘든 티도 못 내겠네. 안 되겠다. 즐겁게 한 곡만 더, 좀 약간 신세대스러운 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 괜찮겠죠? 자, 한 곡 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감염 다 버리고 이제도 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유리하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따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 아픈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너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그렇다고 세상 나라도 지금처럼 접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맘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사는 게 힘이 들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다 같이 박수! Hey! I said the word 끝나 자 기분 좋아졌나 노래 한 곡 하고 하! 불꽃에 펼쳐 그 머리는 또 아마 보고 달리는 이 실생 언어 인생은 언제나 접을 수 없음을 알려줘도 바로바로 지나게 덩덩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력했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이 다 얻어볼까 잊혀줘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미 넘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접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맘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사는 게 힘이 들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빛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 말아요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빛도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Hey! I said the word 끝나 자 기분 좋아졌나 노래 한 곡 하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빙고!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다시 한번 외쳐볼까봐요.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앵콜이 이렇게도 나와서 아이고 진짜요 어떡한디 아이고 큰일났다 요번에는 나 혼자 힘들게요 우리 형님 앉아계세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앵콜이 나와서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언제든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 진짜 항상 건강하셔야지 또 이렇게 좋은 공연 있고 좋은 행사 있을 때 제가 또 왔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번에도 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멋진 노래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수 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부르는 내 마음 나 몸이 부르게 강물도 부르게 나도 이곳에 내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부르는 내 마음